정말 몇 마리일까 궁금하다. 그죠? 와우. 아우, 랍스터가 손짓을 하네요. 3더미가 됐어, 랍스터 3더미. 아우, 진짜. 빨리 우리 요리하자, 자기야. 우리 아들도 오늘 회도 쳐보고 한대는데. 바다에 던져가지고 또 있어요. 집졌나봐. 뭐예요? 아니, 그 저기 딸기, 딸기랑 붙어 있어. 와우. 몇 마리가 채워볼까? 응? 몇 마리인가 세어봐? 우리 한번 세어볼까? 자기야? 한번 세어봐. 12, 13, 14, 15. 와, 넘친다. 16, 17. 와, 19, 20, 21, 22, 23, 24, 25마리. 와. 진짜 크다. 그쵸? 큰 걸로 골라봐요. 회는 오늘밖에 못 먹기 때문에 가장 큰 걸로 또 골라서 살아있는 걸로 잘 골라주세요. 오, 그거 크다, 진수야. 한국의 맛집을 알아보니 순수 랍스터만 1kg에 9만원 전후이고요. 여기에 회와 버터구이나 찜 요리에 따라서 추가로 페이를 해야 하는데 보통 지불하는 금액은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죠. 저희가 먹은 양은 아마 4kg이 훨씬 넘었겠지요. 현지 동부 캐나다에서 파운드당 10불 조금 넘고 저희는 택배비 플러스 계산해보니 마리당 14.5불입니다. 30파운드에 400불이면 가격이 좀 센 것 같지만 정말 착한 가격이죠. 제철에 랍스터를 특히 회로 드시려면 온라인 오더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쫄깃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달달한 랍스터 육질, 100불 택배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미치도록 끝내주는 맛. 아우, 맛있어.